안녕하세요. 저는 코리아 문화재단 대표 강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코리아 문화재단은 원래 코리아 문화예술단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재능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. 근데 작년에 코리아 문화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한 30년 전에 복지관에 그 어르신들 식사 그 배식을 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무료하게 앉아계시는 거예요. 11시에 식사하러 오세요. 그래도 9시 반이면 다 오셔고요. 오셔가지고 물뚱물뚱 앉아계시길래 제가 이제 시작을 한게 뭐였냐면 진도아리랑을 한번 불러봅시다. 손에 손잡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. 제가 꺼냈더니 어르신들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, 저보다. 그래서 우리 그럼 이렇게 매번 일찍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쩔까 했다가 그 복지관에서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. 그럼 어르신들하고 노래 부르시고 놀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놀이교실 겸 뭐 어르신들하고 춤도 뭐 어깨춤도 막 추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는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땄어요. 그래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따서 어르신들하고 놀고 있는데 또 춤도 이왕이면 그냥 그 보리떼 춤이 아닌 좀 멋진 춤으로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춤 자격증도 따고 또 그러면서 그 복지관에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서 노인 대학을 하는데 좀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어쩌냐? 아 좋습니다. 또 교회에서 선생님 부탁합니다. 아 좋습니다.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하나가 10개 정도 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. 살면서 이제 거기서 강의하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즐겁게 멋지게 공연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과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공간을 하나 마련하자. 그래서 제가 월세를 낼 테니 여러분들은 매일 그리 오셔라.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그 처음 사무실을 열게 된 계기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했고 너무 행복하죠. 지금 현재는 다 기억에 남죠. 저희가 공연을 하루에 세 군데 갈 때도 있었고 뭐 네 군데까지 그렇게 가서 때로는 그 철퍽철퍽한 물밭에서 버선 신고 공연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제가 창작을 했어요. 홀로 아리랑 독도는 우리 땅 연도연의 아리랑까지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여기서만 할 일이 아니라 독도 가서 한번 하자. 그래가지고 독도 가서 그 태극기를 들고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을 했을 때 정말 그 어르신들도 공연 끝나고 울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배멀매를 너무 했거든요. 울릉도 가면서 그랬는데 그 멀미한 건 다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그때 제가 좀 뿌듯했어요. 그리고 뭐 많죠. 5.18 전야 때도 진짜 임들을 그린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맞춰서 그 춤을 창작을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노란 손수건을 들고 100명 정도가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창작 춤을 보였을 때 너무 좋았고 또 뭐 중국 공연 한중교류전이 있었거든요. 그래 중국의 어르신들과 한국의 어르신들이 교류를 해서 강주에 근데 그분들이 강주에 오셔서 공연할 때 우리 것 알리는 그런 공연할 때 너무 뿌듯했고 저희가 이제 강주에서 중국을 갈 때 저는 산, 바다, 어울림 이제 대동 한마당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산은 도라지 타령 그 다음에 바다는 뱃노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 호남의 노래 진도아리랑 그 다음에 강강술래 한마당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 태국계와 중국계를 딱 뺐을 때 그 관객들의 그 한호성
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걸 잊질 못하세요. 우리 강주의 어르신들이,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건 곧 건강하셔야 행복하잖아요. 근데 건강하시려면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논현동에서 항상 웃음치료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집에 계시면은 누구다? 노인네. 나오시면 청춘. 맞습니다.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좋습니다. 저희 사무실은 북구 서방시장 안에 있어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오시면 한 달에 만 원만 내시면 함께 커피도 드시고 자담도 하시고 댄스도 배우시고 난타도 배우시고 요가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는 그 사회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여기 강주를 떠나서 타 지역도 찾아가는 공연을 좀 하고 싶어요. 전통을 어르신들이 지켜주셔야 돼.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강강술래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집에 계시지 말고 모두 나오세요.